네, 이제 34번에 주지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성1덕법부차 보덕 정화주지신은 덕이 자비심으로 염념 보관 일체 중생 해탈문 아니라 다시 또 보덕 정화주지 신은 자비심으로 순관순관 일체 중생을 늘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어, 얻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주지신은 이제 말 그대로 어 땅을 이제 권장하는 그 그는 신입니다. 어 땅이란 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 사람이 이제 땅을 딛고 또 앉고, 서고, 걸어가고 또 그런 것이 땅이고 옛말에 우리가 땅에 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짓고 일어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 초목도 모두 다 땅을 의지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또 일체 모든 건물도 다또 땅을 의지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땅의 존재감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신이라고 하고 또 땅을 보살이라고 하고 땅을 이제 부처님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견복장엄 주지시는 덕 보현 일체 중생 복덕력 해탈문 하니라 견복장엄 주지시는 일체 중생들의 복덕의 힘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어, 얻었습니다. 이제 그 견복 그러니까 땅은 아주 어, 견고하다 라고 했습니다. 또, 견고한 것이 또 땅의 또 장음이고 또 땅의 특징이며 또 땅의 이제 그 복덕인 것입니다. 이 땅은 이러한 복덕의 힘으로 또 세상 만물을 다 싣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세상 만물을 다 싣고 있어도 한 번도 뭐, 어 싣고 있는 것이 무겁다거나 또뭐 실전 난다거나 뭐, 뭐 피곤하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그대로, 어, 보살의 마음이며, 어, 부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묘화, 음수, 주, 지, 신은, 덕, 보, 입, 제법하야 출생, 일체, 불찰, 장음, 해탈문하니라, 어, 묘화, 음수, 주, 지, 신은, 모든 법에 늘리 들어가서, 일체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어,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법이란 유형이나 어 무형의 일체 사물과 또그 사물들이 이제 변화하는 어 사건들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만사 모든 부, 어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어 법이라는 어~ 그는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에는 일일이 다 이제 들어가서 일체 세계를 이제 그~ 장엄을 이제 출생하는 것이 또 땅이고 또 땅이 가진 이제 공능을 밝히면서 어~ 한편으로는 어~ 우리 이제 어~ 환경에서 바라본 어, 사사무예의 이치를 땅은 또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 이 땅인 것입니다. 보산중보주지신은 덕수섭종종제 삼매하여 영중제장구해탈문하니라 보산중보주지신은 각가지 모든 삼매를 닦아서 중생들에게 업장의 때를 없애는 어,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어, 어느 땅인들 우리가 소중하지 않는, 아, 않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주지신의 이름이 보산중보, 어, 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각가지 이제 보물로서 골고루 널리 이제 흩날린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뭐, 아주 기름진, 어, 논이나, 또 책박하고, 어, 자갈밭이나, 또 어떤 뭐, 무더운 나라의 열대지방의 땀이나, 뭐, 따뜻한 나라의 또 땅이나, 아주 추운 저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뭐 얼음에 있는 땅이나 그 땅은 다 이제 실로 어 소중하고 어 중요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뭐 이제 땅을 찾아가지고 좋은 땅 이,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저 땅은 나쁜 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지 나한테 편리하고 또 내가 살기 편안한 땅을 찾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땅도 똑같이 소중한 땅이란 것입니다. 정목 관시 주지시는 덕영 일체 중생으로 상유익 해락 해탈문 하니라. 정목 관시 주지시는 모든 중생들이 항상 유익 해락 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모든 어떤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가지고 어디에 이제 끌리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도적 관점에서 유유 자적하는 삶이 곧 항상 유익해라 가는, 어, 삶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 중도, 이제, 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중도의 이치만 깨달은 것 같으면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의 이치를, 우리가, 제가 여러번, 여러분 어, 말씀드렸지만은, 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이제, 중도를 잘 활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위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번도, 어, 남을 남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인데 항상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중도의 그 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관적인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객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만 중도의 이치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내 이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금생묘안주지신은 덕시연일체청정신하야 조복중생해탈문하니라 금생묘안주지신은 여러 가지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laughs> 가지가지 이제 중생들을 이제 교화하고. 또 조복하려면은 중생의 근기와 수준과 상황에 맞는 몸을 이제 그 현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자꾸 이제 그 여러분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 중생들을 교화할 때는 그 사람의 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어, 경기를 잘 알, 알아야만 그 사람을 교화를 하지, 경계를잘 모르는 것 같으면 우리는 교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자꾸 이런 말이 반복이 나오고 반복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그걸 어, 알아야만 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모 발광 주지시는 요지 일체 불공덕케 대위력 해탈문 아니라 향모발광주지시는 모든 부천, 어, 부처님의 공덕바다와 큰 위력을 밝히하는 해탈문 얻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와 큰 위신력을 밝게 우리가 아는 길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능력과 또 공덕과 어 위신력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 깊이 믿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정말로 누구나 할것 없이 처음보다 이제 이 부처님의 능력과 공덕과 위신력과 지혜를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 스스로 어, 어떤 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 다 펼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펼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금열이 주지시는 덕보섭지일체중은 음해해탈문하니라. 저금여리 주지시는 온갖 중생들의 음성바다를 거두어 지니는 해탈문을 어, 얻었습니다. 온갖 중생들의 말을 다 알고 다 거두어 지닌다면은 불법을 날리 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큰 도움이 이제 될 것입니다. 뭐 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그 우리가 어, 밑에 이제 세대들은 우리나라 말만 알아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밑에 후손들은 앞으로 이제이 세상을 조금 그래도 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영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사람 노릇을, 노릇을, 노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어떤 세계 공룡어를 이제 모르면은 어디에 나서서도 안 되고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대들도 앞으로는 어 우리 이제 밑에 이제 후배 선임대들은 영어도 할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할줄 알아야 되고 모든 이런 어떤 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만 어 국제적으로 이제 포교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걸 모르고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바닥에서밖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묘하 성계 주지시는 덕 충만 불찰 이구성 해탈문 하니라. 묘하 성계 주지시는 온 세계에 가득한 때를 떠난 성품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모든 존재가 어 이미 이제 어 때를 떠난 청정한 성품이다라고 이제 얘야기했습니다 때는 그 이제 어디에도 없다. 모두 청정한, 정한것 뿐이고, 번뇌는 본래 없다. 또, 오로지, 지혜 강명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laughs> 금강보지주지시는, 덕, 일체, 불법, 윤, 소섭지로, 보, 출연, 해탈문, 하니라. 금강보지주지신는 모든 부처님의 법륜으로 거두어들여서 널리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어, 진정한 불자는 뭐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부처님의 정법으로 이제 무장하고 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는 정법의, 정법의 불법으로서 어, 또 당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뭐, 뭐, 어,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불자는 자신이 이제 불교를 믿는다는 사실마저 참 어떻게 보면은, 어, 감추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불교를 믿는, 믿는다 그랬는데, 어, 어떤 상대가 불교에 대해서 뭐 질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어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어, 두려움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어, 불교를 믿, 믿, 믿지 않는다 어떤 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 우리는 항상 어, 불교를 믿는 사람 어, 사람같으면은 나는 불교를 믿어 당당하고 또그 그 당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성숙해게진하면은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심을 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laughs> 그러고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생각나는데 이야기하세요. 좋은 말.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이제, 그면은 그게 어디, 그, 그 말이 어디 있는 말이냐, 물어보면은, 아, 함경에 그 말이 다 있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함경에는 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하음경은 모든 것이 우주 삼라 만상의 천재 진리를 이 하음경 안에 다 실현하는 것이 하음경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치에 맞는 말, 말만 상대한테 해주면은, 어, 상대가 그 말이 불교 경전이 어디에 나오는가 물어봤을 때, 어, 대방광물 하음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면은, 어, 틀림없이 그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이제 아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 그렇게 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누가 이제 어, 하나 뜬 물어보면은 말문이 참 막히잖아요. 어 불교에서 물어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에서는 뭐, 뭔가 돌면서도 말을 할락하니까 어, 말문이 막혀갖고 이야기 잘안 나오는 것 이런 경우를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봤지만은 그러나 아 어, 끊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이치적으로 아주 진실된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이제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심도 더 이제 견고해지고 또 불법을 이해하는데도 더 많은 보탬이 이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 십시오